업사이클 말고 다른 패션 일을 한다 그러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감당 가능해? 아니 좀 어려운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레프트의 안정우고요. 남상지라고 하고요. 차정연입니다. 옷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옷을 해체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학생분들께서 입지 않는 과잠이나 기업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돼서 남겨지거나 버려지는 유니폼들 기업 내에 자원을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기업이랑 함께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중간중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사무적으로만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요. 원래는 되게 많이 떠드는데 지금 촬영이어가지고 지금 저희는 일단 패션 디자인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알게 된 동기들로 이루어진 팀인데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교류가 없었어요. 학교 막바지쯤에 창직 어워드라는 공모전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환경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많이 버려지는 원단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유니폼을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하는 아이템으로 공모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환경에 관심이 먼저 갔다기보다는 업사이클 제품의 흥미를 좀 더 느꼈던 편이에요. 업사이클 제품을 보고 되게 예쁘다, 특이하다, 멋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업사이클 제품이 만들어진 데에 있어서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이야기들로 하여금 나도 어쩌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점차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갖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패션이라는 산업이 이제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됐어요. 나는 전공을 이미 패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어차피 내가 패션을 해야 되니 그러면 이제 버려진 것들로 조금 더 새 것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가져보자 해서 이제 환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제가 하는 일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같이 아는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미 이제 안정적인 월급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만의 그래도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이 하던 프로젝트를 넘겨받아서 저희가 키운 것도 아니고 손수 정말 0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저희 일이다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업사이클 말고 다른 패션 일을 한다 그러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감당 가능해? 아니 좀 어려운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는 그냥 원단 떼어서 제품 만들면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업사이클 안 하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직접 그 사연이 담긴 자재들을 수거해오고 그 자재를 해체를 하고 그래서 이 자재에서 면적이 얼만큼 나올까 어떻게 잘라야지 최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들을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시던 모습을 보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반 패션 회사를 들어갔으면 내가 할 일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할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성취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어려운 길을 돌아가고 있는 느낌은 항상 받는데요. 업사이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똑같은 가방을 만들고 똑같은 옷을 만들어도 제조 업체를 찾는 과정과 이제 그런 자재를 수급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조금이나마 환경에 도움이 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를 다독이면서 환경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랑 지금이랑 가장 많이 변했다. 근데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되게 사람이랑 막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업사이클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즘의 업사이클은 단순히 폐자재를 그냥 데리고 와서 얘를 뭐 가방으로 만들었어요, 지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뭐 환경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에서 좀 더 벗어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버려지기 전에 어떤 사연을 담고 있었는지도, 그리고 그걸 버린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제 뭔가 다시 업사이클을 해주는 것까지가 진정한 업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더 제품 안에 의미를 담아서 아니면 그 자재 안에 있는 의미를 꺼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저거 이미 철 지났는데 유행 끝났는데 라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업사이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하고 이제 건네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면 환경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냥 진짜 단순히 유행에 지나지 않는 예쁜 것이라고 판단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품으로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행동을 함으로써 환경에 한 걸음 이바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환경을 위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환경을 위한 한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업사이클링 자체도.